자, 그리고 또 많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화장실하고 샤워장 물이 많이 안 빠지는 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그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갑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厕所啲水落唔到去，취소 그리고 啲水滴水 落唔到去。럭음 더 허이 취소가 이제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띠는 이제 뭐뭐의 그리고 저기 취소 띠 소이 소이가 물입니다. 물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죠? 落唔到去。럭음 더 허이 럭은 내려가다 그리고 음도는 뭐가 잘안 된다 그리고 허이가 가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다시 한 번만 厕所啲水落唔到去。취소 디소이 럭음도 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자 샤워장 물이 안 내려가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샤워장 浴缸啲水落唔到去。그 샤워장 그 욕실이 욕공이라고 합니다. 욕공 그리고 디소이 디가 이제 뭐뭐의 그리고 소이가 물입니다. 그래서 욕공 디소이 그러니까 그 욕실의 물 뜻입니다. 그리고 록 음도 허이 록은 이제 내려가다고요. 그리고 음도는 뭐가 잘안 된다. 좀 뭐가 불량한 상태다. 그리고 허이가 가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浴缸啲水落唔到去。예, 록공 디소이 록 음도 허이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홍콩 강시장입니다. 예, 오늘은 홍콩에서 이제 광동으로 식당 예약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뭐 야간 시간에는 버스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조금 안전하고 조금 저렴한 콜택시 예약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걸어서 식당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 이제 예약을 할 건데 자 먼저 자 여보세요.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喂，唔该，我想订位。Y가 이제 여보세요입니다. 그리고 어성 저는 무엇을 원합니다. 뜻입니다. 그리고 이웃 땡 Y. 예, 땡이 이제 예약하다 뜻이고요. 땡 Y. Y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예약하다가 땡 Y인데 보통 홍콩에서는요. 식당 예약할 때땡 Y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한 번만. 喂，我想订位。Y, 어성 땡 Y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원이 언제 오실 겁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你想订几时？내성 땡 게시 네이가 당신이고요. 땡 예약하다 그리고 게이시가 언제라는 뜻입니다. 언제 그리고 이제 보통어로 점머시호 이제 게이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저녁 6시에 필요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今晚6点。깜만 록딤 깜야시 오늘이고요. 오늘 저녁은 깜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 깜만 록딤 자 7시는 7点。찻딤 그리고 8시는 8点。빠띵 이거는 대본이 없는 거라서 조금 당황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 6시면은 류디엔 내 광동으로 록딤 록 6. 얕, 이, 삼, 세이, 록, 록딤. 그리고, 자, 일곱시. 일곱시. 찻딤. 중국어로 치디엔. 그리고, 이제, 8시가 빠딤. 중국어로 빠디엔인데, 이 디엔이, 이 광동어 발음으로 띔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녁, 깜만 록딤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저녁 6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탱만 록딤. 자, 탱얏이 내일이고요. 탱만이 내일 저녁입니다. 그래가지고 탱만 록딤이 내일 저녁이란 뜻입니다. 내일 저녁 8시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직원이 자 주문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레이과이생. 네이 과이생. 네, 네이가 당신이고 과이생이 이제 성을 물어보는데 중국어로 니꾸이싱 이게 광동으로
내과생입니다. 네, 그리고 자 저는 이제 강씨라고 해야 되나? 저는 어생경. 네, 저는 강씨라고 합니다. 저 말 이상한데 제가 우리 어생창. 여기 저기 광동의 이름이 성이 이제 창이시라서요. 어생창. 그러니까 어가 나 그리고 생이 성 그리고 자기 맨 앞에 있는 성을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주문하시는 분 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딘화 호마 게도 호. 예, 딘화 호마 게도 호. 딘화가 전화입니다. 그리고 딘화 호마 전화번호 그리고 게도 호. 몇 번입니까? 게이토호. 그러면은 제가 전화번호가 1234-5678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1234-5678. 예. 이렇게 예,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 숫자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1234-5678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직원이 자, 테이블을 이렇게 좀 정하기 위해서 자,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몇 명입니까? 你想订几位？哦，你想订几多位？ 네이가 당신이고요. 땡 예약하다 그리고 네이션 땡 게도와이. 와이는 이제 몇 분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몇 분? 그러면은 자 두 명입니다. 런와이. 예, 런와이 두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엔 네 명입니다. 세이와이. 세이와이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식당 예약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콜택시 예약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택시 콜택시 전화번호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에게 나중에 쪽지나 메일 주시면 제가 그 해당 지역 콜택시 번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를 제가 걸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화를 딱 받으면은 자 택시 예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성기우체. 어성 끼우체 하시면 됩니다. 어성 이제 뭐 하고 싶다 그리고 끼우체 택시를 부르다 하신데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면은 간단하게 와이 용체 하셔도 돼요. 용체 용이 사용하다 그리고 체가 차 용 아니면 와이 이유 용택시 하셔도 됩니다. 용택시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기사가 물어볼 거예요. 어딜 가십니까? 你想去边度？你想去边度？ 네가 네 당신이고 想 뭘 바라다 그리고 去边度 어디를 가십니까? 허이가 가다고요. 빈도가 어디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你想去边度 그러면은 저는 홍콩 그 침사추이 페니슐라 호텔에서 공항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침사주 반도 호텔 去 기장. 자, 침사주 자, 펜슐라 호텔이 반도 호텔입니다. 펜슐라가 반도고요. 그리고 호텔이 호텔입니다. 예, 중국어로 지우덴 그리고 허이가 가다고요. 그리고 공항이 게이청입니다. 게이청. 이제 중국어로 지창인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할까요? 침사주 반도 호텔 去 기장. 침사주의 분도 자우팀 허이게이청입니다. 예. 그러면은 자 요금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게도치나. 게도치나. 중국어로 또사오첸인데 홍콩에서는 게도치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콜택시 요금이 정해져 있어요. 구역마다 그래가지고 자 기사가 얘기할 때 자 180불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1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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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200불입니다. 200만. 200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손님들이 나중에 택시가 올 때 택시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차 번호. 자, 그 택시 차 번호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차바이 호마 게도 호. 차바이가 차 번호판이고요. 차바이 호마. 호마가 번호입니다. 그리고 게도 호와
궤도 호화가 이제 몇 번입니까? 따뜻님이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체파이 호마 궤도 호. 체파이 호마 궤도 호 하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택시 그 번호판이 AB1234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AB1234. AB1234. 근데 여기 홍콩사도 보면은요, 이제 알파벳을 얘기할 때 좀 헷갈리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은 뭐 B를요, 뭐 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이. 헷갈리니까. 그리고 뭐 N, 예를 뭐 낸시라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 사정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大概幾耐到? 大概幾耐到? 大概가 중국어로 大概, 대략, 그리고 幾耐, 얼마나, 그리고 또 도착하다 뜻입니다. 다시 한 번만. 大概幾耐到? 大概幾耐到? 자, 5분 걸립니다. 5분 정도. 5분정이 이제 5분이고요. 그리고 자, 8분 걸립니다. 8분. 8분정. 8분정.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 식당 예약하고 콜택시 예약 방법 알아봤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안녕. 안녕.